주요 타이밍을 신경 써서 들어가야겠죠. 요운동과 파이리 경기 시작됐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훈서 선수를 좀 노리기 위해서 한다미 선수가 좀 붙기는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주도권 아래쪽 이거 그냥 투자하는데요. 그러네요. 초반에 주도권 지금 많이 빼앗아 왔죠. 이러면은 각성기를 하이리 쪽에서 둘이나 쓰면서 이러면 요맹이를 어쨌든 커트시키고 싶을 텐데 잡았어요.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죠. 한 번 더 들어가요. 와, 신성범! 신성범이 마무리! 이거는 파이리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타이밍에 사실 킬만 안 줘도, 그러니까 체력만 안 빠져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네, 킬까지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울자마자 같이 순보로 들어와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처럼요. 네. 자, 데몬 그랩으로 당겨졌었죠. 네. 이제 한꺼번에 지금 이거 트리플킥 아니죠? 네, 악마와 열심히 데미지를 넣고 악마와 피면 스킬로 버티다가 결국에는 체력 때문에 서로 돌각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연타치가 않았고 서로 버티다 버팁니다. 이거 지금 좋았죠. 각성이 정말 좋았습니다. 예. 한번 뭐 보디도 딜 넣으면서 일단 버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요. 네, 신성범. 아, 근데 나머지가 지금 체력이 너무 안 돼요. 버틸 수 없어요 이거. 게다가 파이리는 홀라각 각성기가 있죠. 아직 남아있어서 한번 버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단은 체력 분배에서 좀 아껴줘야 되는데 이거는 좋은데요. 파이 게이트 오브 이럽션 자체가 쉽진 않은 각성기라서. 아, 물고 5대4 이거 그냥 순서 바라보나요? 각성기 썼어요. 네, 이거 지금 체력이 두 명이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이거 각성기 끝나는 타이밍에 한번 들어올 만하거든요. 요 운동도 신호 잡아서 물어야 되죠. 기공사의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세거든요. 이제 오히려 둘 내려가면 일단 쉴드로 버텨요. 7초, 6초. 자, 이게 어디까지 버텨질까요? 이거 배틀마스터라서 2초! 2초! 결국 파이리가 버팁니다. 요맹이 선수가 엄청 경기 힘들었겠네요. 네. 괴로운 시간에 52만 받은 딜. 예. 이거 반대로 저희가 항상 극찬을 할 때는 이거 뭐 입힌 피해량이 막 50만이에요 이러는데 받은 피해가 뭐 엄청난 탱커 역할. 그니까요. 아까 보면 요 운동팀은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좀 길게 묶는 각을 보더라고요. 네. 홀라들이 계속 돌진으로 각을 좀 바라봐 주는데 이것도 쉽게 걸리진 않습니다. 이거 그랩각 나와요. 우와, 진짜 잘 피했죠 방금? 네. 그렇죠. 반응속도 좋았고 그래서 몰아친다. 근데 데몬이 지금 플러스 디펙트 포함해서 딜 계속 다 빠졌거든요. 그리고 나온 훈서. 그런데 불쏘기였어서 살짝 버텼고 풍신초래 두 명 묶었고요. 네. 이거 두 명은 컸어요. 한다미의 체력이 조금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레오노콕 선수는 일단은 케어 스킬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의 딜 콤보를 끊어주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경기의 초중반에서 어디에 각성기를 몰아 쓸 것이냐, 이것도 전략이거든요. 그쵸. 이거 지금 아낀 거예요 일부. 네네. 자, 근데 여기에서 있으면 일단 정리가 되네요. 여기에서 버텼으면 대박이었는데 하나씩 교환이 될 줄 알았는데 요맹이가 버티면서 오히려 스코어는 요 운동이 앞서갑니다. 지원우는 좀 너무 시간 잘 되면서 버티고 있었고요. 네. 네, 지금 본인들의 일단 체력이 빠졌죠. 하지만 근데 지금 각성기가 아직 하나 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이나 더. 네. 두 명 더 있어서 아직 기공사가 남아있다는 건 한번 확실한 키를 잡을 수 있어요. 드디어 아래쪽에 잡았고요. 예? 홀라가 이거 훈서 쪽을 위태롭게 만들면 이제 더블 킬각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 각성기 싸움이 될까요? 악마화까지 쓰면서 훈서 선수가 지금 살아나온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이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스코어는 동점이라서 지금부터는 몰리면. 자, 근데 이런 짧은 시간에는 각성기가 많은 쪽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더프마스터가 아래로 몰고서 각성기 한번 쓰면 여맹이의 무급권이 하나 남아있기는 한데요. 자, 여기다 썼어요. 들고 같이. 근데 대신에 섹시망으로 이거 호날두 갖고 서로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시간 5초 몰아서 요맹이 끝났고 요운동이 이대로 마무리. 훌륭. 지금 지표 나오고 있네요. 네, 섹시망도 호날두 선수가 아까 혼자 고립돼 있을 때 그 스킬 뭐 두 개 정도를 사용했었는데 그걸로 버틴 게 컸고 바로 뒤에 진영이었기 때문에 곧장 나와주는 이 케어 플레이까지 연계 있는 그런 콜이 나왔습니다.
진짜 배틀마스터가 데미지에 엄청난 신경을 쓴 것 같은 게 4명각의 벼락차기와 섬레 넣는 게 다 피해 증가가 30%, 15% 다 붙어있거든요. 네네. 보고 있었습니다. 와, 그랩으로 살려주네요. 예. 네, 데모닉이 사실 이렇게 케어 스킬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그럼요, 그럼요. 아니, 굉장히 하이브리드라니까요. 네. 피지컬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절장 한번 띄우고 이거 평타로 경각정보 3단계. 아 근데 호날두가 너무 아프네요. 오늘도 이렇게 많이 맞았나요? 아래쪽에서 아 두 명에게 같이 물렸었기 때문에 답이 없죠 이거는. 아 이거 좀만 기다려 콜하죠. 자 그래서 연결했고 네 충신초래 이거 지금 거리를 양쪽 진영을 한단이 붕괴시키려는 움직임이었죠 요맹이 선수. 와, 근데 이거. 이거를 또 홀라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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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선수들은. 자, 딜로, 딜로! 아하! 여기서 한다비가 결국 끊깁니다. 어, 근데 지금 신성범 들어가서 이게 딜로스가 다 채워졌거든요? 약간 차이가 좁아진 느낌? 오히려 역습이 되죠? 어, 이거 약간 진영 자체가. 네. 어, 이렇게 되면은 눈곱 선수가. 아, 잘 이렇게 못 나와요, 이거. 네. 면역 다 붙어 있어서 경면, 경면! 네, 위험하죠. 고마운 게요. 하나씩 하나씩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순차적으로 이게 차이가 그러니까 레오누콥 선수는 여기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빠져야 되나 판단 콜을 빨리 줘야죠. 네. 자, 결국에는 요맹이 선수! 각성기를 한다미가 썼어요. 아까부터 요운동 선수들은 또 각성기를 좀, 예, 잘 쓰는 거가 보였었거든요. 묶어! 예. 아, 네. 자, 묶어서! 그냥 썼으니까 가둬서 잡습니다. 한다미 체력 많이 빠져서 갈 수가. 아우 김동장 일단 밀어요. 순서가 붙었죠. 순서가 붙었죠. 다시 한번 들어가요. 이거는 셋이 다 같이 셋이 다 같이 공신 초래 마무리. 다른 선수들 살기 위해서 그대로 잡으려는 판단인데요. 자 그러면 파이리가 언제 타이밍을 잡을 건지 결정해야 돼요. 아 이거는 둘을 잡기에는 시간이 일단 부족해 보이는데. 10초. 아 자 그다음 일단 하나 하나는 더 잡았고요. 자, 자 그리고 게이덤 이럽션 이거는 버티기 위한 버티기 위한 각성기였던 것 같은데요. 웃지 말아줘. 웃지 마라. 아니 파이를 시간 계속 좀 예, 많이 힘들 수밖에 없었고 훈서 선수의 데모닉이 데미지를 좀 많이 넣었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 데스를 좀 기록을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이 본인의 무빙이나 그러니까 사실 생존만 하거나 아니면 딜만 넣어라 라는 이제 그런 뭔가 목적이 있으면은 조금 더 수월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생존까지 신경을 쓰면서 딜도 넣는 게 이 딜러로서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